후지 포맨. 누가 유명한 조지 포맨. 만약에 저 친구가 조지 시드님은 안 따라가. 조지 포맨. 네. 일어나봐. 단장으로 임명한다. 박수. 단장님께 차렷 경례 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옛날에 단장 했었지?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덕포지 교육박물관이지만 제가 영어로 다 같이 멘탈 연계 박물관 멘탈을 갖다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박물관이에요. 이 물건 보면 다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시작했고 야 우리 호전 빠가졌다 어떻게 저런 책을 가지고 있나 다 그냥 생각하면 근데 이거만 봐도 눈물이 짠해야 돼.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흘러요. 정말로 이렇게 이게 이제 뭐 가슴 뭉클하게 되는 게 물맹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그냥 남의 감사 감동 감격 감탄 감지덕지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감 잃어버리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이 오감, 감사, 감동, 감격, 감탄, 감지덕지가 꼭 필요한데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걸 열어야 돼. 비밀번호를 해야지 통장에서 돈을 찾잖아. 행복을 찾으려면. 비밀번호가 뭘까요? 드라마나. 네, 웃음. 웃음. 유머. 여러분들 내가 조지 포맨 했잖아. 네. 여러분한테 웃음 줬잖아. 네. 이게 비밀번호야. 아무리 감사하고 감동하고 막 감탄한 감지덕이 눈물만 펑펑 흘려도 여기에 유머가 곁들여야 돼요. 유머란 인생이란 빵에 바른 잼이래요. 그냥 빵 그냥 먹으려면 얼마나 목이 안 넘어가고 그냥 응?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그냥 잼만 발라도 그게 잘 그게 유머와 그래서 아재개그 요새 아재개그 하기 전에 사실 아 제가 아파트 몰랐어요. 근데 뭐 뉴스를 보니까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뉴스를 경청하는데 세계적으로 난리바가지래. 파마머리를 그냥 소쿠리 장사처럼 하고 그냥 뭐 벙지벙지 뛴대. 뭐 말같이 뛰는지 뭐같이 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보고 난리바가지래.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아 그랬더니 그냥 별빛이 흐르는 시작 별빛이 흐르는 나를 건너 아 이거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어머 이쪽 웬일이야. 내가 윤수일 좋아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근데 이걸 저는 박수 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박수가 이제 운동의 박수는 이겨라 이겨라 우리 천군 이겨라. 항상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박수 쳐야지만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자 운동의 박수 이겨라 이겨라 우리 천군 이겨라. 시작. 이겨라 이겨라. 안 맞아. 개구리 박수 같아. 개구리 합창단 같아. 딱딱 맞추셔야 돼. 이거 하려면은 아 저기 나이 50대 박수 쳐보세요. 나이 60대 박수 70대 박수 80대 박수 90대 박수 아니야 90 아니잖아. 아니 9만 분도 이렇게 따라오셨어? 아니 9만 개도 따라오셨네. 네, 40대는 4마비예요. 40대 마누라는 귀신보다 무섭다. 50대는 5마비, 60대는 6마비. 그러다 보니까 9마기. 여기 9마기 다시 한번 박수 쳐보세요. 아, 9마기는 없어요. 아니, 아까는 쳤잖아. 침해 될 때 치면 그게 침해야. 침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무슨 뭐 저 박정희 씨 같이 뭐 계산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정신 차리지 않고 남에게 안 놓고 아무 때나 그냥 다 상하게 오막이 오막이 이렇게 치면 이게 치매라고. 정신 차려. 나같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귀가 쫑긋. 귀가 쫑긋. 집중하고 경청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멘탈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남의 얘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웃음 유머가 필요한 응?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멘탈 고장난. 그래서 그냥 그러려면은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박수를 아파트
사랑합니다. 아, 건강합니다. 아, 건강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꾸 이런 박수를 쳐야 돼. 만약에 저는 마음이 행복하고 몸은 건강하고 머리는 똑똑해야 된다. 이게 멍청해지면 큰일이다. 그러려면 박수치고 노래를 해라.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응? 저걸 하려면 뭐 여러분 아우 선생님 나 뭐 가방 끈지 않는데 무슨 영어야. 영어 다 아는 노래 얘기예요.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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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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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알잖아요. 시작. 경험을 해요 내가. 여기 엊그제 가양동에서 28명 실버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 아파트 아파트 그래서 제가 보이지 이게 큰일이야 여러분들이 물고 되는 증거가 바로 이거야. 이거 보면 그냥 와 젊은 애들 이번에 요전에 저기 저 다문아이들 어? 엄마 아빠가 미리 오고 이제 걔네들이 20명이 왔는데 뭐 처음에 비교하지 말아라. 와서 잘 사는 애들 보면 속상하고 또 왕따 시키고 그러고 그냥 분노 안 된다. 걔네들한테 좋은 얘기를 또 우리나라 노래 잘하려면 아리랑 아리랑 자꾸 따라 불러야 된다.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애들이 그냥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 얘네들 기분 살려주겠다. 아 아파트 아파트 우와 좋아.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실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